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의과대학 정원 정책을 우위에서 정하더라도 실무진들이 뒷받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뒷받침해 줘야 되니까 대개 이제 보건복지부의 과장급들이 대부분 그 일을 했을 거라고요. 그분들이 대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2선으로 후퇴를 하네요.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 책임자들이 줄줄이 2선으로 후퇴하다.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가 추진에서 이제는 장기전을 대비하는 정부의 의료 사태 대응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뭐 이 과장들이야 무슨 그거 있겠습니까? 그냥 위에서 오다 떨어지게 되면은 그냥 결론 다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들이겠죠. 과장들이 실질적인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정책주무과장이었던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보건산업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후임에는 대통령실 근무 후 최근 보건복지부로 돌아와서 중수본 법률지원 업무를 해왔던 성창현 과장이 임명됐고 김한숙 과장은 지난 9월 대통령실로 간 차정경 과장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을 책임져 왔고 재직 중에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의 발표와 정원 계획 확정 이후 후속 조치들을 마무리해 왔고 임명부터 교체까지 채 1년이 안 되는 초단기 인사로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되고 그 밖에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에 대해서도 교체 인사를 낸 바 있다. 두 사람 모두 다 의대 정원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뭐 주목할 만한 정보죠. 왜냐하면 실무진들이 다 교체가 되니까. 사령관 격을 맡았던 전병왕 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6월 30일 날 명퇴를 신청하고 가고 아마 심평원의 자리를 얻었을 겁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경무에 시달렸던 실무자들을 배려하는 조치이자 의대 정원 사태 관리 방식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제외하면 실장부터 과장까지 그동안 의대 정원정책 추진에 동원되었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리를 바꾸게 된 셈입니다. 의대 정원 사태를 장기전으로 전환해서 관리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인사로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박민수 2차관 교체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뭐 상식이 다 알 거고 박민수 차관이 이 양반은 뭐 예산통을 하다가 1차관 거쳐가지고 이제 출세를 한 거니까 눈을 씻고 찾아도 없는 2,000명 정원 근거 장관이 떠앉았어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병왕 전임실장 맹태 후로 보건의료정책실장 행정고시 출신들이었다. 이 기사를 보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보건복지부 관료들의 의리광대 노름을 보면 한편의 블랙코미디 같습니다. 장기전 소리가 나오는 걸 보니 의료 파국까지 쭉 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선 후퇴를 하든 보직 이동을 하든 의료 파국 나면은 보건복지부의 고위 관료들은 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거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어제 방송이 나가고 몇 분이 남긴 현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 집단은 어떤 경우에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지킬 신규 의사가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응급실 파업금지법을 만들겠다. 전공의들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환자실 지킬 신규의사가 이제 없어질 거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슴에 안 와닿을 겁니다. 의사수 늘려놓으면 다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본과 4학년 남학생들은 올 겨울에 군 입대 지원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생 군 입대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야 될 겁니다. 본과 4학년 남학생들은 갔다 와야죠. 너무 깁니다. 38개월이. 참, 38개월을 군의관을 시키니. 재학생 중 남학생은 이미 봄부터 사병 입대를 지원해가지고 내년에 예과 2학년 이상이 절반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학생들만 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여학생들도 내년에는 복학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입생만 바글바글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의료인력 공급 그런 체계라는 것이 연차가 계속 연결돼서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부가 다 뭡니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네요. 예과 2학년생들은 절반 정도가 남자들은 빠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사 집단은 뭐 이해가 되죠. 왜 그런 거 아니까 38개월을 시키니까 군의관을. 그리고 38개월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38개월 군의관을 마치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 봉직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이 인터벌이 생기기 때문에 38개월이 될지 42개월이 될지 46개월이 될지 심하면 이름도 48개월이 될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공중보건의가 37개월이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무도 뭡니까? 그냥 젊은 사람들을 그냥 부려먹는데 미안한 마음도 없고 불합리하니까 좀 고치하겠다. 일반 평사병이 이름 육군이 18개월이니까 아무도 케어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고 하니까 이번 사태 의료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양한 각도로 봤겠습니까? 저는 예, 참 이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국민들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단히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이 관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예,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수탈하거나 약탈하거나 강압하는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고 대접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러분들 이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국 역사 자체가 전편이 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의사 사태를 보면서 제가 보는 겁니다. 의료 사태 보면서 의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박단 전공의가 이제 아마 전공의 이제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단 씨의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참고인 조사에 경찰 출두수가 도착했더군요. 박단 전공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가 왔다고 하는데 예, 그게 출석을 사진을 찍어 올렸더군요. 의대생도 지난주부터 경찰 조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이 나라가 참 그렇습니다. 이 뭐 젊은 사람들을 경찰서 가는 것이 참 그냥 부르면 가야죠. 경찰서 분위기라는 것이 좀 서산하지 않습니까? 이 어제 방송드렸던 닥터 달님은 소아청소년과 대학 교수님이 아니고 개원이 원장님이랍니다. 개원이. 그러니까 닥터 달님은 개원이 원장님으로서 본인이 겪었던 전공의 전문의 시절을 회고해서 그런 도제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냈던 이 닥터 달님 방송은 소청과 소아청소년과의 대학 교수님 신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개원이 원장 선생님으로 말씀하신 거다. 뭐 그렇지만 전공의 수련 시스템은 다 겪으셨을 때니까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단 씨를 이제 경찰에 소환을 한 거죠. 경찰이 참고인으로 피의자나 아니고 그렇지만 가면 또 뭐 가면 변호사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변호사 써야 이제 뭐 말 같은데 또 트집 잡히거나 그렇지 않을 테니까 참고인 조사 보면 대부분 다 변호사를 써야 되는 거죠.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고인 조사를 오라 이런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이름들 뭐죠. 피곤한 일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